안녕하세요. TV 지식용어 시사야 박진아입니다.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부터 카드, 메신저 정보 유출까지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화이트 해커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란 순수하게 공부와 학업을 목적으로 해킹하는 사람으로 정보 보안 전문가라고도 부릅니다. 화이트 해커는 개인적인 목적을 노려 악의적으로 해킹하는 블랙 해커와 구분되며 서버의 취약점을 연구해서 해킹 방어 전략을 구상하는 일을 합니다. 화이트 해커 육성을 위해서는 해킹 대회를 많이 열고 대회를 통해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정부와 국내 IT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대학교나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화이트 해커 양성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아직 많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열리는 주요 해킹 대회로는 CQ인사이드, 코드게이트, 대한민국 화이트의 콘테스트, 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 방어대회가 있습니다. CQ인사이드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매년 7월달에 열리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상금을 자랑하며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승을 하는 사람에게는 평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량의 상금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점점 진화하고 있는 정보 유출과 각종 피싱 사기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블랙 해커에 맞서는 화이트 해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